Times. 네, 계속해서 퍼시피카 12 시리즈입니다. 네, 퍼시피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건 레전드급 기타다. 기타. 네, 81점의 평균 점수를 받아가면서 각 항목별로 어느 것 하나 또 꽈락 없이 정말 준수한 밸런스를 보여줬던 그런 기타인데 한 줄평만 봐도 대충 알만하죠. 네, 선깔기 예. 시단기 선명하고 깔끔하고 시원하고 단단하고 뭐 좋은 건 다 했어요. 예. 이게 그 클린톤이 굉장히 명료한 데다가 이제 하이게인까지 어느 정도 잡아내는 이제 험싱싱 조합이다 보니까 네. 범용성도 상당히 뛰어나고 그 클린톤에서의 그 명료도가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데다가 또 스플릿까지 돼요. 맞아요. 그래서 그 스플릿을 섞은 하프톤이 상당히 그 벨 소리가 예쁘게 나는 클린톤으로 쓰기 너무 좋은 톤이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브라이트한 그런 느낌의 기타였단 네, 말이죠. 완전히 밝아요. 네, 그래서 그거가 좀 너무 브라이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번 시간이 좀 더 취향에 맞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난 시간의 기타에서 조금 더 그 브라이트한 느낌이 살짝 빠지고 미들 쪽이 좀 더 두툼해진다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전투 기타가 될 것 같거든요. 오늘 만약에 이제 메이플과 로즈우드의 좀 전형적인 차이라면 보통 그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우리가 생각한 선입견적인 그런 그 예상이 맞을지 아니면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줄지 맞아요. 네, 오늘 로즈우드 모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퍼시피카에서 새롭게 라인업 출시된 PAC S 플러스 스탠다드 플러스와 PAC P 프로페셔널. 프로페셔널은 저희가 이번 말고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 거고요. 지난 시간에 요 스탠다드 플러스에 대한 전체적인 라인업 소개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카드 가서 네. 보시고 다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189만원. 저희가 지난 시간만 하더라도 이거 비싸네. 더블을 봐도 막 가성비가 17, 17이 나왔어요. 이게 놀라운 거죠. 네,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189만원이고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은 98cm, 무게는 3.55kg, 두께는 45+1mm, 12프렛 뒤뜰레는 76mm입니다. 엘더바디에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넥에 내추럴 스무스 사틴 폴리우레탄 피니쉬. 그리고 곧또 락킹 튜너. 네, 곧또 점자는 우리 곧또 선생님. 곧또 네. 할아버지. 네. 네, 너트는 그랍텍 터스크 너트의 42mm 너비고요. 네. 스트링은 다다리오의 EXL120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 009게이지입니다. 지판은 로즈우드. 지판 공률 반지름 350mm, 스케일 길이 648mm, 22 미디엄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이고요. 픽업이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이 픽업, 루퍼트 니브하고 함께 협업을 해서 만들어낸 이 리플렉턴이라는 이 픽업 세트의 사운드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죠. 루퍼트 니브가 이게 콘솔 같은 거 만드시는 네, 맞아요. 네. 이게 작정을 했나 봐요. 작정을 했어요. 보통 픽업을 개발했다 그러면 팬더 픽업보다 조금 더 선명하게, 깁슨 픽업보다 조금 더 거칠게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점으로 레퍼런스가 있죠. 네. 이게 레퍼런스 없는 것 같아. 그냥 야 제일 좋게 만들어 봐. 뭐 이런 거. 야 짱짱하게 만들어. 야 짱짱. 야 선깔 시단하게 해봐. 뭐 이런 느낌인데. 좋습니다. 이름을 악물고 만든 H7SN 싱글코일 픽업 두 개와 그리고 HH7B, HH7B 험버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하이패스 서킷 컨트롤에 마스터 톤이 푸시풀 코일 스플릿이 돼서 이 부분이 아주 범용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5A 픽업 셀렉터고요. 고도의 510TFE1 브릿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진짜. 어우 조금 다크해지긴 다크해졌네. 근데 얘도 선명하네요. 네, 얘도 시원. 오 약간 풍성하다. 오, 지금 그래, 코드 맞아. 딱 긁었을 때 조금 더 풍성한 느낌. 예. 좋아 좋아 좋아. 괜찮네요. 네. 부들부들하고 요거 좋 요거 좋다. 와우. 오 좋다. 다크한 정도까지는 아니고 네. 네, 약간 좀 더 풍성해진 정도의 느낌이 있습니다.
다 이거. 그러니까 메이플 우드는 저 트윈 리버블 같이 좀 다크한 앰프에 잘 어울리고 네. 이 로즈 우드는 이 하이게인 앰프하고 잘 어울리네. 기본적으로 그 선명하고 밝은 느낌은 계속 유지가 되네요. 네, 로즈우드지만 좋다. 아, 좋습니다. 레드라이고요. 와. 오.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게인이 조금 더 잘 먹는 느낌이 예. 살짝 있네요. 조금 더 하이 게인까지 가능한 느낌. 스플릿을 해서 자 스플릿을 안 하면 스플릿 해서 2단 멋있다. 아, 너무 소리. 좋다 이거. 네. 잘 만들었네요. 아 좋아요. 로즈우드의 민낯을 보겠습니다. 네. 개인이 확실히 조금 더 먹어요. 네, 한 네. 5% 네, 정도 조금 더 좀 짱짱하게 네. 더 하이 게인이 나오는 느낌이라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취향을 좀 더 브라이트하고 아, 더 맞아요. 벨톤에 더 뭔가 청량한 느낌을 원하신다면 메이플 모델 예. 그거보다 조금 더 하이는 살짝
살짝 내려왔지만 개인 자체가 조금 더 짱짱하고 하이게인 느낌 원하시면은 이 느낌 로즈우드 느낌 좋습니다. 잘 만들었어요. 반주 똑같은 걸로 들어볼게요. Yes. 멋있다. 아, 좋다 이거. 좋다. 진짜 좋다. 좋습니다. 선생님 톱으로 한 줄 판 드릴게요. 선명하고 부드러운 기타. 선부기. 선부기. 예. 선명한데 부드럽다. 예. 아, 좀 그 지난 메이플 모델에 비해서는 조금 부드럽다. 근데 네. 전체적인 기타에 비해서는 네. 부드럽지 않습니다. 네. 깐깐한데. 상대적으로. 아까보다 네. 좋아요. 저는 시원하고 단단한 기타 시단기 드렸었는데 네. 이번에는 그 단단하고 풍성한 기타 네. 단풍기. 단풍기 드리겠습니다. 메이플우드죠 이게? 네. 단풍기예요. 단풍기예요. 딱 좋아요. 네. 이렇게 한 줄평 살짝 바꿔봤고요. 네. 그러면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1 네. 하나 올랐습니다.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6총점 81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1, 가성비 17, 편의성 18, 디자인 16, 총점 82 지난 시간과 동일합니다. 평균 점수는 81.5. 아, 정말 높은 점수가 나왔네요. 아, 뭐 레전드급이죠. 선생님 이거 두 개 중에 하나 그냥 준다 먹어가지고 로즈우드. 저는 메이플 들고 가겠습니다. 어떻게 로즈우드? 건우는 로즈우드. 와, 다들 로즈우드 좋아하시는군요. 이런 것 같아요. 밴드에 기타리스트가 한 명 있다. 그럼 메이플로 치시고 기타리스트가 두 명 있다. 세컨이랑 포스트랑 두 개가 있다. 그럼 요거. 좋습니다. 저는 이제 가져가면은 그 클린톤 활용도를 그, 딱 생각을 하면 짱짱하니까. 이제 메이플. 좋아요. 자, 이렇게 퍼시피카 새로운 라인업 정말 기대를 이 정도까지 한 건 아니었는데 진짜요? 그 기대를 충족시키고도 남을 정도의 퀄리티를 보여준 오랜만에 정말 반가운 모델들 봤고요. 스탠다드 플러스가 이 정도인 걸 보니까 프로페셔널 너무 기대됩니다. 너무 기대돼요. 네. 프로페셔널은 가격도 엄청 비싸요? 가격 300 넘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거 딱 라인업 보면서 100만 원대 후반에 300이 넘어? 야 이거 되겠나? 위험하다, 위험해. 이랬는데 역시 야마하는 늘 그 가격대에 실망시키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대단한 또 새로운 신제품을 보게 되었습니다. 뭐 기타뿐만이 아니라 베이스나 드럼 같은 거 봐도 다른 것도 키보드 봐도 가격을 딱 거길 찍으면은 그 가격보다 조금 더 잘해. 네. 짱짱해요. 근데 이거는 이 가격보다도 더 만족도 있게 네. 잘한 것 같습니다. 그 야마가 그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라인업의 그 구성이 너무 좋죠. 너무 치밀하고 좋죠. 치밀하고 좋아요. 또 너무 말도 안 되게 잘해주지 않아. 왜냐면 그럼 위에 모델들이 잡아먹히니까. 맞아요, 맞아요. 딱 적당하게. 딱 적당하게. 가격보다 조금 더 괜찮게. 예. 이게 이 밑에 그 입문자용부터 고급자용까지 촘촘하게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아, 쫀쫀해요. 그래서 야마하는 뭘 사기 위해 돈을 모은다라기보다 내가 지금 있는 돈에 해당하는 모델을 사면 그냥 맞아요. 그냥 그 그냥. 이상의 만족도를 예. 줍니다. 좋아요, 오늘 이렇게 PAC. S+, 12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번에 프로페셔널이 준비되는 대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그 클로징 바꿨죠? 바뀐 거 아시죠? 네.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Everyday Gear Times!